40만원짜리 고데기가 있습니다. 본체에다가 온 고데기의 봄을 찹찹찹찹. 여기는 회사원의 여러분 안녕하세요, 회사원입니다. 다이슨도 아닌 것이 무려 40만원짜리 고데기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회사원 크루 피디님들이 아이데이션 하면서 네이버를 막 떠돌다가 1-2페이지 5페이지 이런 데서 놀지 않습니다. 저 30페이지 이상 가가지고 진짜 구석에 박혀있던 걸 찾아낸 39만 8천원 주고 산 컬바셋 프리미엄 탈부착 봉고데기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고데기는 40mm 고데기면 40mm만, 28mm 고데기면 28mm만 됐었는데, 얘는 무려 짜잔, 본체에다가 봉고데기의 봉을 착착착착 갈아 끼우면서 여러가지 굵기로 바로바로 바꿔 쓸 수 있는 고데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싼가?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상에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습니다. 유튜브에서는 컬바셋 이렇게 치면 폴바셋만 나오고요. 판매 페이지에 리뷰도 빵건입니다. 탈부착식 배럴 4종류, 19mm, 25mm, 32mm, 38m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,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고데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많은 고데기였잖아요. 얘는 기역자로 꺾여서 이렇게 되는 고데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최공학적인 디자인이라서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. 타이머 세팅 가능. 조금 고데기 할 줄 아는 일반인인 저로서도 굳이 이 고데기에 타이머 세팅 기능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, 여튼 완벽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쉽고 빠르게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. 열판이 24K 골드 코팅이 돼 있다. 오호, 보통은 세라믹 코팅이죠. 제품 패키지에서 더 정보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New Angle on Curse. 전문가용 브랜드인가? 뒷면에 여러 가지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. 컬 타이머는 0에서 10초 사이 설정을 할 수 있고, 인체공학적 설계로 어깨 팔꿈치 및 손목의 긴장을 예방합니다. 열 통제 기술력 점점점. 이 점점점이 왜 갑자기 들어갔을까? 산악회 갬성 아닌가? 저도 나이 드니까 카톡에 점점점이 늘어나. PC 인증 받았고, 패키지 디자인도 이 정도면 뭐 수려한 편 아닌가요? 와, 안에도 깔끔싸고 좀 프리미엄 느낌이 나는데? 많이 봤던 차이슨 뭐 장난감 이런 느낌 아니죠? 고정관념 없이 리뷰를 하려고 해도 이런 디자인들이 주는 공들인 느낌, 프리미엄감 이런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끈이 있어서 뭔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갈아 끼울 수 있는 봉, 본체가 들어있고요. 요 스탠드는 충전 기능, 가열 기능 없고요. 정말 갈아 끼워 넣을 수 있는 봉들을 끼워 넣기 위한, 자, 이렇게 설명서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. 내열될 것으로 추정되는 실리콘 패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빠른 안내서 킥스타트 가이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전원 버튼이 여기 조그맣게 있어서 실수로 누를 염려는 없겠네. 뿅 누르면은 시작이 되고요. 요걸로 온도 조절을 하나 보다. 170 정도에 놓고 얘를 누르면은 갈아 끼워지는 것 같거든요. 32mm로 말아볼까? 요렇게 봉이 뜨거워졌을 때도 스탠드가 있으니까 요렇게 뜨거운 거에 손 안 대고 바꿔 끼울 수가 있네. 괜찮네. 지금 보면은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. 점멸하지 않게 되면은 열이 다 오른 거겠죠.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, 과연 그냥 일자가 아니라 기역자 모양으로 꺾인 고데기가 정말로 설명서와 상세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팔과 어깨에 부담이 덜 가는가 일 텐데, 벌써 열 다 오른 것 같다. 열 오르는 시간 되게 빠른데? 아, 얘를 가로로 요렇게 말아주면은 찰칵찰칵. 집게가 없어. 고데기를 할 때 양손을 써야 돼. 집게 없는 고데기가 예전에도 잠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. 유진 언니가 게디뷰티 MC 하던 시절에 한 손에 장갑 끼고서는 이렇게 머리카락 돌돌 마는 스타일로 고데기가 한국에 들어오고선 꽤 화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. 이게 왜 시장 지배적인 고데기가 되지 못했을까? 양손이 다 아프니까. 그리고 머리 끝에 요만큼은 결국엔 잡아줘야 되니까. 장갑을 끼고 해볼까? 장갑 안에 요런 행운의 쪽지가 나왔어요. Do not touch hot barrel with glove. 이 장갑을 끼고 뜨거운 봉을 터치하지 말래. 딱히 방열 장갑은 아니지만 적어도 화상은 조금 방지해주는 그런 느낌의 장갑인가 봅니다. 봉고데기를 말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? 일반적으로 마냥 요렇게 세로로 마는 방법도 있고, 가로로 말았을 땐 컬이 또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데, 이거는 아무래도 기역자로 꺾인 것 때문에 가로로 말기에 되게 최적화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가로로 말아준다면 정말로 이 고데기 자체를 들고 있는 팔과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적은 느낌인 것 같긴 해요. 세로 컬로 이렇게 말려가니까 팔 각이 안 나와. 이렇게 들기에는
머리를 이렇게 말아 올려야 돼? 이렇게 해서 말아야 되게 되거든요? 그러면 이팔은 계속 벌써야 된다고. 가로로 말았을 때 특징 구불구불한 엄청 굵고 볼륨감 중심의 웨이브가 나올 수가 있겠죠? 중간에 세로 컬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샵. 아무래도 장갑을 끼니까 고데기 봉의 열로부터는 손이 좀 안전해지긴 하는데 손의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머리카락을 놓치기도 하네요. 자, 이렇게 반쪽에 일단은 고데기를 다 대보긴 했습니다. 맨 위에 층은 세로 컬로 넣었고 그 밑에 층들은 가로 컬로 넣었거든요. 이 고데기의 장점이 무엇이다? 바로 봉 굵기를 여러 가지 갈아 끼울 수 있다! 19mm를 껴가지고 이제 굵은 고데기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주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뿌리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준다던가. 오, 요거는 일자 고데기보다 기역자 고데기니까 더 하기가 쉽네요. 어, 손이 더 편하네. 어, 요렇게. 어허, 볼륨 생겼죠? 앞머리를 이걸로 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겠다. 머리카락 끝에는 손잡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안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앞머리 할 때 약간 이렇게 끝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남는다. 호호호호. 머리 전체 반쪽만 말아본 감상은 얘가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것보다 그리고 봉 굵기를 여러 가지를 내가 조절해서 끼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슈는 집게가 없는 것이다. 셀프로 머리를 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집게가 없는 게 꽤 여러 가지 이슈가 됩니다. 첫 번째, 손으로 머리를 말고 기다려야 되는 양손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. 두 번째, 머리카락 끝은 손잡이 역할을 해야 돼서 말고 잡아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컬이 형성되기 어렵고 저처럼 직모인 사람들은 끝은 그냥 툭 하고 뻗치는 형태로밖에 될 수가 없다는 점. 피로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설명서의 사진이나 공홈 사진들도 보면은 셀프로 하는 건 아니야. 양손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. 셀프 고댕러들을 위한 제품은 아닌 것 같다. 샵에다가 이렇게 착 거치를 해놓고 여러 명의 손님을 이렇게 받을 때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38mm로 말았다가 피펌으로 말았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셀프러들한테는 좀 아니었다.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긴 한데 여기서 계속 뭔가 소리가 납니다. 벌레 우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. 전원을 꺼도 일부러 이런 소리를 넣은 건 아니겠죠? 남은 머리 반쪽도 이걸로 다 말아볼게요. 80도에서 꾹 누르면 타이머 설정으로 가는데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10초씩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쪽 말 때는 팔이 오히려 일자로 된 고데기보다 좀 불편해진 것 같은데? 자, 타이머 누르고 물론 타이머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. 어, 타이머를 누르기가 애매해요. 손 모양이 제가 일부러 못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. 셀프러들한테는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고 기역자로 꺾인 게 남한테 해줄 때는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괜찮겠지만 셀프를 할 때는 이렇게 되니까 결코 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반 그냥 봉고데기 했을 때보다 지금 팔이랑 어깨가 더 아픕니다. 재밌는 형태에 심지어 뭐 고가의 고데기라서 한번 사보긴 했지만은 셀프러들이 살만한 것은 아니다. 남한테 해줄 때 최적화된 고데기였다.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데 회사원 A채널에 올라오는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이런 거는 약간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. 인도 기차 불지옥 난이도 다 봤다 이런 것처럼 아 그거 참 재밌고 오 저런 세상이 있구나 어허 저런 물건이 있구나 허허 근데 나는 아니야 대신 고생해줘서 땡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프로분들이라면 팔이 덜 아플 수도 있지만 셀프로 하는 분들이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그런 고데기였다.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